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로니 콜먼은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뒤 8년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낸 바디빌더입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바디빌더들보다 월등히 큰 사이즈는 물론 살인적인 다이어트까지 소화했던 로니 콜먼이 8년 동안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트레인포이링, 드포이 채널을 오랜 기간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로니 콜먼은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기 전까지 올림피아 후보에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1998년 로니 콜먼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순간부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선수들을 나열해볼까 합니다.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제이 커틀러라는 신예에게 하마터면 패배할 뻔했던 로니 콜먼은 2002년에는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작아진 사이즈의 로니 콜먼과 케빈 레브론이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였지만 팬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2002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좌측의 군터 슐리어 캠프가 5위에 호명이 되었을 때 관중들은 엄청난 야유를 퍼붓습니다. 굴욕적인 2002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린 저먼 그랑프리에 군터 슐리어 캠프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니 콜먼은 당시 로니와 군터 동시에 코칭을 하던 체드 니클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로니는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패하게 되고 8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저먼 그랑프리 이후 군터 슐리어 캠프는 로니 콜먼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합니다. 2001년 올림피아부터 200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로니 콜먼과 라이벌 구도를 이어가던 제이 커틀러는 마침내 2006년 올림피아에서 로니 콜먼을 상대로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전성기가 지난 시점의 로니 콜먼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로니 콜먼을 상대로 5년 연속 경쟁 구도를 이어놨던 제이 커틀러가 마침내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니 콜먼의 98년 미스터 올림피아 첫 번째 타이틀 이후 군토와 제이에 의한 단 두 차례의 패배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많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니 콜먼은 다시 한번 올림피아 무대에 서게 됩니다. 커리어 말기부터 문제 삼아지던 복부 컨트롤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전성기 때보다 현저하게 얇아진 팔과 다리는 물론 그가 전성기 시절에 가지고 오던 다이어트의 수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로니 콜먼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좌측부터 덱스 잭슨, 빅터 마르티네즈, 제이 커틀러가 탑3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로니 콜먼이 낄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당시의 현장 인터뷰어는 심지어는 로니 콜먼에게 제이 커틀러와 빅터 마르티네즈의 대결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할 것 같냐고 물어볼 정도로 로니 콜먼은 후보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결과는 제이 커틀러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위였던 빅터 마르테즈, 3위였던 덱스 잭슨을 포함하여서 로니 콜먼에게 패배를 안겨준 인물은 2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1984년부터 8년 동안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지내면서 단 한 차례 패배를 하지 않고 은퇴를 했던 리 헤이니와 1992년부터 6년 동안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키면서 한 번의 패배를 내주지 않았던 도리안 예이츠처럼 은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한 로니 콜먼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은퇴에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본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했겠지만 로니 콜먼은 보디빌딩 무대 자체를 즐겼던 올림피아 챔피언 중 한 명입니다. 여기까지 로니 콜먼이 1998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한 순간부터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4명의 바디빌더, 군터 슐리어 캠프, 제이 커틀러, 빅터 마르티네즈, 덱서 잭슨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구였습니다.